24시간이 모자라. 안녕하세요, 오천자. 안녕하세요, 이천자. 여러분, 시청자. 딱 노래만 불러도 알잖아요. 선미, 선미, 선미. 네, 선미 씨의 3년 만에 컴백을 알려왔습니다. 신곡이 가시나요. 가시나. 야이 가시나요. 야이 가시나요. 왜 이제 컴백하는데?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요? 네. 의미가 세 가지가 있대요. 하나는 이제 꽃의 줄기에 도단한 가시. 가시가 되어 그발가고. 네, 맞습니다. 또 이별을 연상케 하는 가시. 가시. 얼마나 사랑하는지. 또 하나의 가시나는 순 우리말에 숨겨진 아름다운 꽃의 물이라는 의미가 감각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. 딱 이건 것 같아요.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. 완벽한 날 냅두고 어디 가니? 너는 지금 나랑 사귈 24시간이 모자라. 연관되는 것 같아요. 네. 24시간 푸는 가시나. 그게 내 보름달이 되는 내 주변이요. 원더걸스, 그러면서 지난 1월 데뷔 10년 만에 해체의 소식을 또 알려왔었는데요. 이번 작업에서 선미 씨의 역할이 좀 더 도드라졌다면서요? 앨범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작사에 직접 참여해서 그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고요. 또 선미 하면은 남다른 그 무대 퍼포먼스가 있지 않습니까? 이번 가시나 역시 기대가 됩니다. 네. 이번에 또 어떤 춤과 어떤 멜로디를 이렇게 선보이게 될까요? 그렇죠.